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수행여 김노경 2단입니다. 어제 펼쳐졌던 랑컵의 8강 박건우 선수와 왕싱하우 선수의 내국 어떤 선수가 승리를 해서 4강전에 진출했을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. 원래 보통의 진행이라고 보면은 여기서 두 칸을 벌리는 게 일반적인 진행인데요. 그러면 흑도 아마 뭐 하나 붙여두고 뭐 걸친다든지 이 정도로 벌리는 게 일반적인 진행이 되겠습니다. 근데 실전에 박건우 선수는 여기서 손을 빼고 하나 좀 삭감을 해뒀다고 생각을 하고 손을 뺐고요. 이 우상귀의 흑도를 압박을 해갖고 여기서 흑도 뭐 다른 것을 들 수도 있었지만 이 자리가 좀 아프다고 생각이 되어서 실전에 받아주었고요. 이 자리에 두게 되면은 흑도 계속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귀도 뺏기고 좀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모양이라서 여기 자리가 굉장히 아픈 자리라서 흑도 하나 받아줍니다. 그러고 나서 어깨를 짚어갖고 백도 같이 어깨를 짚어갖고 이게 흙이 쉬어간 모양인데요. 이 수는 이제 백이 그냥 막게 되면은 같이 막아서 이제 뭐 세점머리를 두드리는 모양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뭐 밀어도 이 정도로 받아두면은 이 돌과 이 백돌을 좀 차단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건 둔수 같습니다. 근데 실전에 여기서 왕싱하우보다는 이 자리를 젖혀갔는데요. 이 수는 이제 같이 맞젖혀준다면은 이제 젖혀두고 뭐 하나 끊어두고 이제 호구를 치게 되면은 이 한 점이 요석이기 때문에 때려내야 되는데요. 하나 뭐 잔수를 쳐두고 이 자체로 이미 선수로 이득을 봤다 생각하고 이 자리를 뭐 씌워간다거나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받아주는 건 흑의 의도고요. 실전처럼 같이 끊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같이 타고 나오면서 이 한 점이 좀 약해지게 됐죠. 그래서 이 세 점을 같이 좀 공격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. 박건우 선수도 그냥 같이 끊어갔고요. 여기서 날일자로 뭐 씌워갔는데 흙이 붙였고요. 여기서 백이 젖히게 되면은 뭐 같이 맞젖혀서 이거는 바깥에 약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백이 좀 굉장히 무리인 수고요. 이렇게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전에 늘었고 여기서 제가 인공지능을 찍어봤을 때 흙도 하나 끊어두고 젖히는 게 좋았고요. 실전에 그냥 젖히고 나서는 백이 그냥 때리는 수가 좋았습니다. 그냥 때리게 되면은 흙이 뭐 당장 젖히기에는 끊는 수가 있고요. 젖혀도 하나 두고 이쪽으로 끊어가게 되면은 당장 뭐 잘 제압이 되지 않는 모양이기 때문에 흙이 그냥 받아두게 되면 같이 뛰어 이 자리가 선수여서 타기를 할 수가 있어서 그냥 때리는 자리가 좋았습니다. 이제 하나 받아두게 되면서 여기 하나 끊어두는 자리가 이제 흙한테 이득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. 실전에 보시면 이 자리를 제압을 해도 이렇게 젖히는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흙한테 이 젖히는 수를 맞게 됩니다. 여기서 백이 뭐 같이 뭐 젖혀서 중앙으로 탈출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 수가 성립을 하지 않는 게 끊는 수가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끊고 뭐 먹게 되면은 끊어서 이제 걸리는 모양이죠. 그래서 이 자리는 젖히지 못하고 박건우 선수가 여기서 좀 강수가 등장을 합니다. 끊고 느는 수인데요. 이건 자칫 잘못하면은 백이 한 번에 바둑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 수였는데 박건우 선수는 좀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. 또 하나 나가주고 붙여서 좀 모양을 만들어 갔는데 여기서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 늘어두고 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지금 수상전이 흙이 좀 빠르기 때문에 흙이 빠지는 수는 안 되고요. 그래서 젖혀서 패의 형태가 나게 됩니다. 이게 패를 걸고 백이 이 자리를 밀어서 패감을 쓴 자리고요. 뭐 여기서는 흙이
해소를 할수 없습니다. 젖혀가지고 두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전에는 여기서 정수는 흙이 그냥 받아두고 이렇게 계속 끊어서 팩감을 쓰는 게 정수였습니다. 근데 실전에는 이 자리를 나가게 되고요. 이 자리를 나간 수는 뭐 응수타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좀 확실한 팩감을 쓰기 위해서 백이 받아주게 되면 이런 팩감들이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응수타진을 했는데 여기서 박건우 선수가 반발을 한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지금은 이 끊는 자리가 이미 여기 흙돌이 여기로 탈출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점이 좀 작아진 느낌이 들죠. 가치가 좀 작아져서 이제 이 끊는 수도 백이 받지 않고 이렇게 해서 바꿔치기의 형태가 일어나는데요. 요거 이 바꿔치기 형태가 백이 좀 많이 유리한 모양이라고 합니다. 흙이 이 자리를 깨기는 했지만 백이 깬 자리가 훨씬 컸고요. 이제 이 장면에서 백은 이 백돌 대마하고 이 한 점을 좀 잘 타게만 하면은 이미 벌어들인 실리가 많기 때문에 좀 바둑을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이제 이 한 점을 먼저 타게를 합니다. 붙여두고 이게 씌워가고요. 뭐 이런 식으로 타게를 하는데 여기서 박건우 선수가 하나 밀어두고 뭐 끊는 것도 가능했습니다. 그리고 뭐 끊게 되면은 백이 흙이 나갈 수가 없는 게 이 자리의 맛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뒤로 받아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. 이렇게 되면은 막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끊는 자리도 가능했는데요. 박건우 선수는 그냥 하나 늘어두었습니다. 근데 박건우 선수가 이 바둑을 보는 포인트는 이 자리도 이어가면서 좀 이 흙돌도 아직 못 살아있고 여기를 있는 자리도 어떻게 있는 자리도 나중에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자리가 오게 되면 이런 자리도 노리면서 지금 이 백돌을 살려야 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흙돌을 공격을 하면서 좀 안정을 취하겠다. 이런 좀 공격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수를 둔 것 같은데요. 근데 이게 좀 집으로도 크지 않고 당장 그쵸? 집으로도 크지 않고 뭐 원래는 여기도 지금 제압이 흙한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흙이 오면서 바둑은 좀 갑자기 흙한테 좀 기회가 오는 느낌이 됐습니다. 그래도 박건우 선수는 이 있는 수를 두었으니까 계속해서 두어가고요. 이 흙돌을 좀 공격을 하는 느낌도 있는 거죠. 여기서 이제 흙이 좋은 수가 있었는데요. 여기를 끼웁니다.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손해가 되는 수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젖히고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. 일단 단수를 치게 되면은 찝어서 넘어갈 수가 있고요. 여기를 차단을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1-3 교환을 해둠으로써 흙이 완벽하게 살 수 있는 모양입니다. 근데 실전에 왕싱하우 선수는 이걸 빠져두고 그냥 붙여두기만 해도 좀 살 수 있는 모양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여길 붙였는데 여기서 박건우 선수가 젖히고 들여다보는 수가 좋았습니다. 이어야 하죠, 흙은. 여기서 이제 단수를 치고 단수를 여기 들여다보고 단수를 친 게 좋았는데요. 이 수는 이제 한 칸을 하나 해두고 이 한 점을 먹게 되더라도 넘어가는 수가 있고 여기를 막아도 하나 붙이게 되면은 당장 수상전이 흙이 안 되는 모양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모양 자체로는 지금 흙이 한 집도 안 나는 모양입니다.
그래서 실전에 왕신왕 선수가 여기를 젖혀서 응수를 물어 갔는데요. 이거는 이제 맞게 되면은 이 자리가 계속 선수가 되면은 끊는 자리가 이제 되는 거죠. 이 도움닫기를 통해서 수상전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. 그래서 박건우 선수도 여기를 끊고요. 여기서 때려주는 거는 막았을 때 뭐 있는 것도 선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흑도 때리지 못하고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. 이때는 이제 박건우 선수도 이 자리에 패도 남아있고 되게 안형도 어느 정도 되게 좀 갖춰져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 돌만 좀 타개를 잘 하면은 바둑이 좀 그대로 골인을 할 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계속 살려 나가고요. 여기서 이제 백이 이 자리를 나갔는데 흑이 이거를 다 죽여가지고 이제 집으로는 이제 백이 많이 이득을 봤죠. 근데 이제 흑은 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백이 이제 이 돌이 좀 쉽게 타개를 할 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막아두고 이 돌을 공격을 해나가는 모습입니다. 사실 이제는 공격이 될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박건우 선수가 좀 많이 편한 형세였는데요. 여기서 이제 그냥 뭐 하나 날일자를 준다거나 묻힌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놨으면은 백이 좀 유리한 형세였는데 박건우 선수는 여기 실전에 이 자리까지 버팁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흑이 지금 잡으러 오는 수가 좀 많이 무리스러운 수이기 때문에 백이 죽지는 않을 모양이고요. 결국 여기 한 집을 내면서 완벽하게 백 대마가 살게 되는데요. 이 모양은 지금 여기가 완벽한 한 집이고 흑이 잡으러 가려고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집을 없애도 지금 여기를 두게 되면은 한 집이 나게 되죠. 그리고 뭐 이쪽으로 받는다고 해도 지금 이 자리가 선수고요. 여기도 선수기 때문에 여기 한 집, 여기 한 집 완벽한 두 집의 형태로 지금 백이 완벽하게 산 모양입니다. 이렇게 살게 되면서 이제 이 바둑은 거의 백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래서 마무리도 박건우 선수가 좀 상대가 기분 나쁘게 좀 잘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 자리도 찔러가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죠. 맞게 되면은 뭐 패는 흑이 뭐 결국에는 받아야 한다 보고 여기를 넘어가는 수가 되면은 이제 이 대마가 전부 걸리기 때문에 실전에 이 자리도 막지 못하고 있고요. 원래 정수라고 하면은 흑이 계속 이어두는 수인데 지금 보시면 계속 크게 버텨가죠. 결국에 버티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백의 자리가 오게 되면서 이 자리에 백이 수관하게 됩니다. 지금 이 모양의 형태는 흑이 완벽하게 산 모양이고요. 양패, 지금 여기도 패가 있고 여기도 패가 있기 때문에 흑은 완벽하게 살아있는 모양이지만 이쪽에 지금 백이 수관하게 되면서 바둑은 박건우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박건우 선수의 세계대회 첫 4강 진출이 확정이 되었고요. 남아있는 4강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